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인보우 노트 3 사라의 독특하면서 세련미 넘치는 시티팝 여성 듀오입니다. 어머니께서 음악 선생님이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한 케이스여서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이제 곽은찬이란 재즈 피아니스트의 그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접하게 되면서 지금은 현재 곽은찬 교수님께 지금 네, 재즈 피아노를 배우면서 지금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쓰리 언니와 만나게 되어서 같이 레인보우 노트라는 이름으로 네, 그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우연히 고등학교 때 밴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계속 직업으로 갖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랑 팀을 같이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계속 찾고 돌고 돌다가 이제 사라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저희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4학년이었고 제가 1학년이었어서 음악 교류를 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리고 쓰리 언니가 졸업한 후에 이제 언니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이 와서 작년 한 5-6월쯤에 이제 연락이 닿게 되어서 네, 레인보우 노트라는 이름으로 같이 그룹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는 사실 언니가 하는 장르와 제가 하는 장르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양한 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색을 가진 그런 것들을 써내러 가자, 다양한 음악들을 공책 그런 노트에 써내러 가자 해서 노트라는 게 노트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공책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음들을 가지고 다양한 노래를 써내러 가자 하는 의미에서 레인보우 노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사라는 엄청 부지런하고 엄청 진짜 부지런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자작곡을 막 둘이서 만들면 옆에서 벌써 코드 기입과 악보 기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사말을 정말 예쁘게 잘 써요.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서 그런 네, 뭔가 음유시인 같이 그런 것들이 배울 점이 많은 뮤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은 언니를 만나러 가는 전철에서 쓴 곡인데요. 1호선 전철을 탔는데 요즘 사람들이 참 바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바쁜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핸드폰을 우연히 내려놓고 이제 주위를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내릴 정거장이 되면 후다닥 후다닥 내리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다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구나 좀 상막하게 그러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지하철 창문이 보이잖아요. 그 창문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게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 우리가 너무 삶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만 너무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예쁜데 저것조차도 보고 있지 못하구나.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감이나 조금 아쉬운 마음에 그런 걸 이제 메모장에 담았다가 썼다가 이제 언니를 만나서 곡을 네, 쓰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좀 많이 짜놨어요. 이 달에는 이 곡으로 냈으면 좋겠고 이 달에는 이 곡으로 냈으면 좋겠고 해서 계획을 짜놓은 곡들은 이제 좀 발매를 쉬지 않고 좀 열심히 달려보고 싶고 공연도 많이 하고 이제 회사 식구분들이랑 같이 버스킹이나 공연도 여러 가지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너무 바쁜 삶의 연속이시겠지만 주변의 환경도 돌아보시고 풍경도 돌아보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더불어 저희 레인보우 노트의 1호선 음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레인보우 노트 3 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